준비 여러분들 했습니다. 딱 봐도 보이시죠 이거는? 아 이건 딱 봐도 보이죠? 예. 네. 여기로 가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이기지 진짜. 나도 일단 2대5 이제 시청자분들이 3대5는 무조건 이제 브론즈는 못 이긴다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이기지? 2대5로 어떻게 버티는지 나도 궁금하다. 대가리 존나 크네. 머가리 머가리 존나 크네요. 탑 노틸. 근데 노틸 때문에 이길 것 같긴 한데 노틸 때문에 두 분이 못 버틸걸요. 그러면 두 분이 간무빙 보여줬는데 그 정글. 근데 정글이 또 카르마여가지고 또 봐야 되겠네. 하겠네. 아 뭐? 뭔 또 일배야 씨. 강태야 씨발 새끼 이런 씨. 아우 그냥 캡피전 중에 감사합니다. 저 캡피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모가리가 무슨 일배야. 어 일단 블루에 모여있죠. 와드 안갑니다. 절대 인배를 모른다는 거 알고 있죠? 아 이게 되려나 이게? 아 이걸 또 트알이? 트알이 또 여러분들 저랑 또 고향 동생이더라고. 전라 출신으로 해가지고 광주 깔끔합니다. 아 맵을 안 보여. 내가 맵을 안 보여주고 있었냐 펑스하네. 아 내가 맵을 안 보여주고 있었냐. 보름이다 보름. 아 속옷 되게 달라야 되는데. 아 시즌 7시로 가자 일단. 됐다 됐다 이렇게 하자. 정글 뭐 잘 도네. 얘 보시 이대리여가지고 레오나라서 존나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탑은 프리파밍이고 아 라인 하나 비워가지고. 근데 자신감 진다. 이런 거 어디 2대1인데 뭐가 2대1 딜규를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자 일단 미드 일방적 딜규 일방적 딜규 나오고 있고. 아니 야 바텀이 2대1인데 쫄아 애들이 딜규 나오고 있네 오히려. 아 딜규 나오는데? 이거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딜규 당해버리. 아 딜규 당해버리기. 탑은 프리파밍. 일단 노틸이 존나 잘하죠 노틸이. 야 이거 3대1을 야, 잠깐만요 이게 갱을 오면은 3대1로 버텨야 된다는 소리인데 바텀은. 자 추정거리기. 자 속박 그냥 무난하게 피해버리기. 아, 챌린저 조용 돼야지. 아니 바텀이 이게 2대1인데 이렇게 밀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3렙이라고 해도 3렙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레오나의 천공의 검과 스턴이 들어가면은. 야 레오나 뭐하죠 정신 안 차려. 아주 나 정신 안 차리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위기입니다. 이걸 카이팀으로 극복하나요? 어 데스갓 데스갓 데스갓. 자 힐도 있고 어 뭐죠? 야 뭐야 이 카이팅 뭐야 뭔데? 아니 이 카이팅 뭔데? 잠깐만요 일단 자 와 그래도 자 마무리 마무리. 자 미드 뭐야 미드 소켓다인 것 같은데? 자 미드 트라이 이걸? 소켓다 소켓! 트라이 이걸? 소켓다인. 야 근데 이 장면이 길었어. 여기서 2대1 딴 거. 와 아니 여기서 천공의 검이 먹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온 건데 드레이븐으로 2대1을 이길 뻔했어. 이길 뻔했어. 트라이 쏘키를, 트라이 쏘키를? 짜가 컸어야죠, 지금? 우남팩이 짝짝맨 지금 속마음으로 그럴 겁니다. 아니, 나에게 롤에 재능이 있었나? 나 이거 프로게이머 한번 씨발, 한번 시도해봐? 내가 보기엔 이 영상 보여주면서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말해볼 겁니다. 챌린저 쏘키를 땄다고. 저 오늘부터 진짜, 학교 안 가고 진짜, 저 진짜로, 어? 프로게이머 준비 한번 해본다고. 모릅니다. 이거 진짜로. 아, 쏘키, 트라이를 어떻게 쏘키를 따냐. 어? 못 따죠. 못 따요. 존나 잘해요. 어. 뭐 듀크 이런 애랑 해도 뭐 라인전 뭐 이길 때도 많을 텐데. 자, 어 일단은 트랄 소울킬이 약간 소름. 소름 돋고 럭스가 부하적인 프리파밍에서 센스 차이도 안 나거든요? 아 일단은 드분 출발 좋아요. 골필드에 전투망 치고 와 루시안 템 선택 소름. 민첩성의 망토. 여기서 내가 보기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아니 얘는 프리 정글이도 혼자 정글 두고 혼자 4캠프 돌아야 되는데 얘는 아직 3렙이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자자자 탑에 솔킬 테러. 아 근데 이건 되겠네. 비게이브 먹고 미드 복귀하고 비게이브 먹고 미드 복귀하고 이건 가능하겠네. 야 얘는 무슨 씨발 5분의 3렙이야 자기 레드도 못 먹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카레가 문제 있습니다.
어, 뭐죠, 이거? 이게 심리적인 압박. 와. 뭐야, 두 분, 뭔데? 쫄았어. 그냥 쫄았어. 이건 내가 보기엔 쫄았어요. 이건 내가 보기엔 도끼, 야, 쌍도끼입니다. 쌍도끼에요. 카르마 저야 잡아놓으면 집니다. 쌍도끼에요! 쌍, 뭐죠, 이거? 뭐야, 니네! 뭐해? 카르마 와서 몇 여기.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씨. 쌍도끼에 털려버리기? 미친? 아니,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진짜? 자, 미니 뭔 일이야? 와, 근데 도망갔어. 텔레포트 탄데 도망갔어. 그 와중에 도망갔어. 와, 쌍도끼로 레오나 쫄아가지고 도망가라고.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상대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브론즈분들이 이겨서 치킨을 타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디를 가리고 상대편이 내 친구 뭐 진짜 영수, 어? 하영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디를 가려야 돼요. 상대방 해랑구 원디 저런 애들 되게 아이디를 많이 보내드려가지고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못 이겨. 막 그래 다 피하고 막 어? Q 안 맞고 어? 드분 6렙입니다. 딜교 걸어요. 일방적 딜교. 레오나 쫄아. 레오나가 먼저 도망가버리기. 아니 이게 브론즈라지만 이거 3대1 카이팅 나오나 미라클 카이팅. 잠깐만 이거 레오나가 먼저 도망가는 기이한 현상. 자 카르마 오면 도끼 3번 맞고 진짜 14시즌 쓰레쉬가 어어어어 좋아. 스턴 안 맞았어요. 아 맞았네. 자 뭐죠 이거. 아 이거 뭡니까? 카르마스 갱스 나와버리기! 더블킬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전구의 검 쫄았어! 전구의 검! 극혐이 검! 아니 뭐야? 극혐이 검! 아니 쫄아가지고 저거 씨! 하준이 지금 당황했어 지금! 허공은 이거! 자! 그 와중에 에코는 지금 에코는 탑에서도 비게임 먹고 미드에서도 비게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 같거든요 지금. 내가 보면 두 분 지금 집에 가면은 BF 대검 뽑고 자 대갈 좀 터지는 각이거든요. 자 지금 해당구한테 1100원 200원의 욕심이 또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200원 욕심 내다가 또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두 분도 약간 좀 잘해야 돼. 여기서 따면 답 없어. 루시안도 6맵이야. 근데 자신감이 좆빠져. 자신감이 아 럭스는 저렇게 땄는데 CS 밀리고 있냐. 아니 노치는 탑에서 혼자 프리파밍인데 왜 CS가 40킬밖에 안되는거며 카르마는 지금 4캠프도 못두고 자기네들도 못먹고 있고 지금 자기 처음 불러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프리파밍인데요 지금. 어택당 찍는게 내가 보기엔 노티는 더 나아보기도 한다. 드분 못막을 각인데요 이거. 드분 미라클 카이팅에 게임 터지는 각인데 이런거는 막 이게 브론즈가 말파 나온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야. 저번 제가 반년 전에 했을 때 3대5로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쫙 와 자신감 무서워. 못 들어와요. 바텀 2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존 크레이머나 해강고원 될 정도 되면은 말파이트 분갑으로 들어오는 걸 암무빙으로 피하더라. 대쉬기 안 쓰고요. 대쉬기 안 쓰고 암무빙으로 피해요. 자, 트랄 위기. 2대1 자고당하고 있고요. 텔레포트 있습니다. 트랄의 대위기. 실관, 브론즈한테 솔킬 따이고. 자, 카르마. 자, 카르마 위험합니다. 카르마 내가 보기엔 조용히 그냥 정글만. 자, 2대1인데 라인전 털고, 정글까지 털고, 퍼터 뿜다 부셨거든요, 드래곤. 자, 해당 구원 1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 2대1하고 지금 킬 다 따고 지금 포탑까지 부셨어요? 돈 얼마 들고 있냐? 2200원 설마 정수? 요우무 좋댔다. 구분 요우무 좋댔다. 이거 1대5 카이팅 나온다. 2대5 가능하다 이거. 자 트라는 레벨링 잘 됐고 다음 템 15도 하고 있고 자 두 분이 탑으로 갑니다. 두 분이 탑. 어쩔 수 없이 바텀 포탑 깨 바텀 포탑 만피. 한 세 라인 정도 버티겠다. 세 라인 정도. 아 블루 리시해주는 여유까지. 블루 리시해주면 버틸만 합니다. 라인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블루 리시하는 여유까지. 자 이번엔 노틸 대가리 터뜨려가는 거긴데. 자 여유 보소. 정글링 먹는 여유. 이건 약간 허세가 아닌지.
아, 도끼를 안 놓쳐요? 거의 나무꾼입니다. 전생에 나무꾼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해강공원길. 드레이브는 최고의 장인이지. 어. 전생에 나무꾼. 아, 안 놓치더라고, 도끼도. 절대 안 놓치더라고. 인천 드레이브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놓치더라고. 자, 카르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4캠프 들었는데, 지금. 아, 지금 드레이븐이 정글링이 되다 보니까, 잠깐, 뭐야. 잠깐만요. 드레이븐 정글링 감상하다가 미드 쏠킬 나와버리지. 자. 자, 요 꾸리에서 치고 들어왔었죠? 어, 쏠킬은 근데 당연한 거니까. 쏠킬은 당연한 거니까. 어. 아, 이게 내가 보기엔 럭스가 스킬도 제대로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해봐. 이게, 진짜 내가 말하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보기엔 지금 보여주분들 이기려면은, 그래도 2대5, 이 게임 이기려면은 아이디를 가리셔야 됩니다. 자, 노틸까지 잡아버리는 팩이, 3렙 차이. 분명히 노틸러스가 탑에서 프리파밍을 했는데, 왜 CS가 53개인지도 모르겠고, 난 왜 53개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에코. 에코, 4대1. 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레오나 데려가 버리기! 럭스 따고 레오나까지. 자, 드분 여러분들 밑에 캠프 작골까지. 자, 블루부터 시작해서 싹 순회공연 돌고 바텀 프리파밍 드분 왕기가. 자, 일단은 브론즈도 타워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아, 일단은 무려 한타에서 어떻게 버틸지. 이거 요우무면은 제가 보기엔 머리 한 3대면은 터뜨릴 것 같거든요. 자, 미드부터 한 뺐어요, 브론즈 분들이. 자, 아, 뭔 데미지야. 야, 그냥 쫄아서 전멸, 선전멸. 쫄아서, 야, 이거 잠깐만요. 자, 해강공원딜도 이건 좀, 이걸 잠깐만요. 잠깐만, 이걸 살아가라, 잠깐만요. 해강공원딜. 자, 2대5, 2대5 한타. 자, 도망가야죠. 어, 이걸 살아가나요? 이거 만약에 한 3대1, 4대1 이겼으면 유튜브 플러스 내가 보기엔 그 상산 조자료인가. 와. 설마 2대5 한타를? 2대5 용한타를? 2대5 한타를 하려고 하나요, 지금 설마? 자, 문화는 다시 파밍. 자, 드레이븐 돈 얼마 들고 있죠? 1000원 들고 있고, 에코 200, 300원. 라인은 절대 안 놓치네요. 탑 B게이브 좀 아깝다. 탑 B게이브. 탑 B게이브 좀 아깝네. 자, 두 분의 다음 템 1100원 있는데 아마 신속에다가, 자, 카이팅을 위한 신속에다가 롱소드까지. 깔끔. 자, 이대우가 이걸? 관련 챌린저가 어디까지 이대우로부터 실버까지 가능하지? 이기세면은 실버까지 초반에 약간 쌀이 흡수하긴 했었어도. 아, 실버까지 먹힐, 잠깐만. 아, 와, 무빙으로 흑점폭발 피하고? 야, 신식이 보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 허둥지둥 가려고 있는 드레이브. 어, 잠깐만! 우와! 이걸? 이걸? 자, 이거 살았어요? 아, 신식이 존나 많았는데, 에코 10을 가가지고 산 것 같은데. 잠깐, 드레이브 미친. 자, 패시브 마구마구 터지고요. 집에 가서 템 사와서 100원 있었는데 순식간에 1000원 차버리기. 미친. 드분 지금 정글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게 드분 정글링이 되게 좋은 챔프여가지고 도끼가 세가지고. 자, 13분에 지금 110마리긴 하지만 정글 포함 110마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야. 자, 카르마 미드한테 별로 안 주죠. 아, 블루 먹는 타이밍에 미드 블루도 안 주고. 자, 내가 보기엔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칼날부리를 먹고 있는 럭스. 드분으로 그냥 마구마구 터뜨려버리기! 대가리 터져버리기! 태블 망가든 말든 찢어 발겨버리기! 아니, 무슨 노틸러스를 원딜러 찢어 발겨버리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자, 레오나, 이건 대주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시는 거 아닙니다. 에코 그 와중에 프리파밍 시간 벌어주고. 레오나 여기 있어봤자 내가 보기엔 드분을 자르려면은 노틸러스 궁, 닷,
레오나 스턴 하나 정도 있어줘야 돼.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자 이렇게 생각 없이 오다. 야 잠깐만요. 쌈각이 쌈각이거든요. 쌈각. 쌈각. 자 막타는 아우 내 에코 킬 먹었고요. 자 레오나 그냥 버리고 도망가네. 흑점 폭발 쏴보고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기. 아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 두 분이 돈 존나 많이 벌 것 같은데 지금 2000... 두 분 15분에 저렇게 하면 정수 나올까? 투포 나올까? 아 지금 바텀 포탑이라도 마구마구 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뭉치는 게 나아. 미드 모여. 이럴 때는 초심의 미드 모여가 나을 줄 몰라. 노틸러스 궁 던지고 탑 던지고 흑점 폭발 날리고 럭스 쏙박에다 미드 모여. 초심의 미드 모여 모여서 밀어버리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 자 뭔가 오더 나왔거든. 지금 진짜 믿음 모여인가 이거? 불크리스도 와 15분의 불크레 요무. 와 미친 좆됐다 저거. 어 이거 믿음 모여네요. 이거 믿음 모여 핑 타워부터 밀자. 이거 누구로 던지 모르겠는데 믿음 모여 핑 그리고 타워부터 밀어버리자. 애초에 이런 생각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죠? 지금 드레이븐 도끼 두 방에 갑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대가리 터집니다 진짜. 어 해방 공지에 딸핏 해버리기. 쫄았죠? 딸핏에서 쫄았죠? 자 챌린저도 여러분들 시스킬 맞으면 됩니다. 에코도 지금 패기가 들여가지고 힘으로 간 다음에 지금 정령 영상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펜트리 개념이야. 에코 저러다가 진짜 CS 먹고 완기하면서 25분에 3쿼템 20분쯤에 한 3쿼템 뽑아주면 좀 빨리 뽑아주면 괴물됩니다. 아 이거 2대5 용한타 가나요? 어 피가? 피관리? 안 좋아요? 오 씨씨 제대로 맞았어요. 이건 아 이거는 죽는다. 이거는 살아남는 말도 안 된다. 자 이거는 수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유단시탄의 각이야. 해강구원들도 수은띠 가야됩니다 이거. 수은띠 어 스킬력이 좋았어요. 어 이거는 너무 방심하면 안됩니다. 수은띠 그렇죠. 지금이라도 수은띠 올려야돼요. 이거는 무조건 수은띠 올려야돼. 어 방심하는 순간 가는거예요. 시시 길입니다 지금. 미드모여 브론즈 실버에서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오더는 미드모여야. 미드모여 닥치고 미드모여. 아 무조건 미드모여야. 내가 보기엔 그게 나아. 짜리는 것보다는 지금 걸어다니는 300원짜리란 말이야 지금. 자 드래곤까지 챙기는 센스. 자 루시안 도와주는 노데스. 어 지금 에코 스턴 들어가면서 한타 열어나면 열리면은 진짜 근데 해강고원들 정도의 카이팅이라면 진짜 미라클 카이팅 나오거든요. 자 이거 가져갔습니다. 탑 포탑 밀었고요 챌린저가. 탑 바탑 포탑 밀었고 타워 상황은 오히려 챌린저가 더 좋아 지금. 아니 뭔 일이야 살았다 저기. 와 운 좋아요. 챌린저 두 트와일과 해강고 따구리 상대로 다이브 상대로 버텼다. 내가 보기에는 2016년도 5월달 행운을 다 쓴 거야. 6월달 다 왔긴 했지만은 진짜 저 챌린저 두 명의 다이브를 버틴 거는 내가 보기엔 거의 미라클이야. 내가 보기에는 전멸을 진짜 존나 아껴야 돼요. 챌린저는 전멸을 존나 진짜 존나 신중하게 진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써야 돼. 자 좋아. 어, 루시안 파밍 좋아. 루시안 파밍. 아 에코템이 1200원 있었고 다음 템이 아 얼건잼. 어떻게 보면 망령의 두건에다가 심혈의 홀만데도 그 마저가 높아지니까 여기다 얼건잼. 얼건 가면 극혐이긴 하지. 아 루시안 다 못 나오긴 하죠. 루시안 잘커가지고 지금 두 분은 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수은. 자 두 분 지금 950원 앙수은 띠. 아 나왔네요. 수은 나왔어. 자 수은 나왔네요. 수은. 자 뭐죠 방금 더파밍은 여기 키워서 봐. 방금 뭐죠 더파밍. 그건 좀 소름이었습니다. 진드건이 CS를 먹어야 돼요.
노틸러스 같은 친구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런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샤프심 짤깍해서 넣은 다음에 손톱 안에 있는 때 빼는 애들이야. 진드건이 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샤프로 막 모나미 볼펜으로 여드름 짜고. 아 지금 시식이 조심해야 됩니다. 두 분 숨은 믿고 지금 마구마구 들이대버리기. 어? 카르마 쌍? 자 카르마 지금 샌드위치 해야되고 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2대1로 질까? 자 이럴 때 진짜 슈퍼플레이 나와야 되거든요. 챌린저급 스타크 플레이. 어? 스타크 센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타크 센스 챌린저 여러분들. 아 루시안 그냥 쫄아서 라인 클리어 여러분들. 쫄았어요. 빙빙바 선명한 선택. 저 도끼에 맞으면 세방이면 갑니다. 크리터지만 사요나라 각이에요. 자 구화중에 카르마. 어? 어 저거는 어 무빙? 뭐야? 야 쟤 뭐냐? 무빙으로 다 패서 다 피해버리기. 무빙으로 스킬 다 빼버리기. 와 이게 챌린저인가요? 무빙으로 스타 무빙까지. 야 노틸러스 꾸역꾸역 바텀 밀었어요. 거제 두 분 합류. 두 분 자 레오나. 어우씨 일단 한 대 맞으면 전멸이네. 전멸 없으면 뒤진다 봐야 되네. 자, 그 와중에 챌린저도 지금 꾸준히 파밍하고 지금 루시안 럭스 꾸준히 크고 있어서 CC만 진짜 잘 박아주면은 진짜 CC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소강 상태. 스코어는 챌린저 두 명이 9대4로 이기고 있는. 와 9대4로 이기고 있고요. 아우 루시안 빨리빨리 밀어봐. 아 카르마가 정글 4캠프를 돌아도 지금 어 와우 뭐 그럴 수 있어요. 저 전파 날리나 못 맞추니까요. 근데 카르마 큐는 좀 심하긴 했네. 저건 약간 언빌리버블하긴 하네요. 자, 풀발, 어, 무빙! 자, 와! 야, 야, 뭐냐? 이게 브론즈의 스킬샷을 예측을 하고, 스킬, 스타프빙으로 다 피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스타프빙? 자, 대가리 터져, 아, 우리 홀릭이 어서와. 홀릭이 천 개 고맙고, 와, 그 와중에 천 개. 자, 터져요. 홀릭이 천 개 고마워. 지금 진행 중에 좀 고마워. 아, 고맙다. 힌트 딴 소리 좀 얘기해줄게. 와, 2대5 이기나요? 아, 총에 고마워. 홀리가 좀 이따 얘기하자. 아니, 무슨, 그 와중에 룰루랄라 타면서 파밍해버리기, 루시안. 아, 뭐냐, 이거? 2대5 이기나요, 이걸? 2대5? 아, 2대5 이기나요? 자, 일단 미드까지 걷어내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조건 브론즈 팀이 유리한 건 사실. 잠깐 여러분 뭐 좀 말하느라 잠깐 돌아서 뭐 잠깐 뭐 좀 말하느라. 어 일단 타워 상황도 더 유리해졌고 지금 고속 연사포 얼마 들고 있어? 22원? 지려버리네. 루시안이 아직 노데스라는 거. 루시안 2쿼터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프리드만 넣는다면은 지금 CC만 들고 해도 넣어주면 녹일 수 있는 그런 템. 카르마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쯤 나 그냥 나가는 게 좀 더 이득 같긴 하고요. 그나마 왕기하고 있는 루시아키에서 다 뺏어버리기. 지려버립니다. 자 지금 루시 아 지금 전멸 없는 상태여서 지금 두 분도 조심해야 돼요. 어우 아 노틸 올라옵니다. 노틸 궁 걸리면 풀 수도 없어요. 무조건 뒤져야 돼. 자, 두 분 집에 가서 정비. 너무 많이 주는데 시간을? 브론즈도 지금 챌린저한테 너무 시간 많이 주고 있어.
아 근데 챌린지도 시간이 가면 가서 여기서 진짜 예를 들어서 노틸러스 방템 두세 개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못 이깁니다. 자 어우 수은띠 어우 지금 해강구도 약간 부담이 많아. 지금 저 속박 맞은 상태에서 멍 때리면은 레오나는 흑천폭발 들어오거든요. 수은을 왜 쓰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은 안 쓰면은 레오나 흑천폭발 무조건 위험지 맞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돼요. F가 안 쏘라 지금 누나 단단해져가지고. 아우씨 아 둠 비게이브 다음 일단 CS 맨날 씹어보니까 일단 용은 떴구요. 아 지금 상당히 신중합니다. 나름대로 치킨 한 마리씩 다 걸려있기 때문에 브론즈분들이 이기면은 만약에 2대5는 진짜 이길만 하거든요. 이긴다면 제가 내일 나가자마자 바로 어? 동작으로 바로 다들 여러분 치킨값 보내드리죠. 나는 내가 이제 실버다 보니까 나는 이 마음을 알 수 있어. 이 답답한 마음 진짜 진짜 잘하는 뭐 저격수들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 뭘 해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뭘 해도 다 막히는 느낌.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보기엔 확실히 반응해야 돼. 거북이어서 자 두 분 핑 찍었거든요. 두 분 자신있게 럭사. 자 두 분 자 전멸궁 가나요 지금? 이거 노틸 전멸궁! 자 잠깐만요 노틸 지금 전멸 쳤다가 개털려버린. 자 연계 못 들어가면 집니다. 앙수은띠 자 플레이브 잘리면은 아 이거 이 잠깐만요. 어우 씨발 F9 극혐. 자 CC 조심해야 됩니다. 해당공원디 수은 쓰고 지금 나 어떻게 다 버틸려고 했는데 CC 연계 미쳤구요. 아이 근데 이거 이득 지수 바로 안 가나요? 바로 한 명짜로 못 파로 안 가고 믿음 잃어버리기. 자 아직 그렇네요. 브론즈와 실버 저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30분 이런 여러분들 계약을 예전에 맺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30분 전에 바로 치지 말자고. 30분 전에 바로 치지 말자고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치네요. 바로 가서 한 번에 미니언을 밀어버리면 못 막긴 하거든요. 에코가 또 어리머리 맞습니다. 에코 극혐. 에코 탱 진짜 개극혐. 두 분 나왔어요. 존나 아픕니다. 아 살짝 아쉽네요. 어 루시안은 그래도 좀 똘똘하게 하네. 루시안 어어? 어어? 어우 어 국민고 억지게 안 나간 게 다행이에요. 지금 드분 거의 암살자 지금. 아 어림없는 뭔 일이야 지금. 답 전멸 진짜 아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은 전멸로 지키를 먹었고 지금 미드 이거 밀려 지금 직가는 와중에 미드 밀어버리기. 미드 밀어버리기. 럭스 브론즈예요. 어? 럭스? 메자의 용 약탈자? 아까 내가 보기엔 트라를 미드에서 솔킬을 땄단 말이야. 4분 정도에 CS 20마리 먹을 때 CS 20마리 먹을 때 미드에서 솔킬 따서 그런지 자신감에 너무 넘쳐흐르는 게 아닌지 메자이는 약간 좀 불쾌미긴 하네요. 메자이 카르마 템도 이상합니다 지금. 추적자의 검에다가 지금 국궁에다가 카탈리스트에다가 그러니까 카르마는 내가 전적을 봤는데 롤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내가 보기엔 런랭에서 조금 더 숙련도를 쌓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카르마 특히 약간 문제 있어요. 전멸이 없는
지금 인피의 시간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인피 2,400원. 벌레리누님 한 개 펭가 감사하고요. 한 개 펭갈만 하셔도 여러분들 킥도 일주일치 드리니까 남을 많이 펭가를 하세요. 한 개 펭갈만 하셔도 킥도 일주일치 드리니까. 휘박하지 않을까요, 부정님? 물론 그럴 수도 있고. 3대 5 때는 챌린저가 개찌 다르긴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지존법사님 펭가 감사하고, 오면이고님 감사합니다. 펭가, 한 개 펭가 마시는 우리 퀵비 일주일째 드리니까 많이 펭가 마세요. 아, 동안 퀵비 다 넣어드려라, 한 개짜리. 아, 턴 약간. 그분 공세무시 약간 개극혐. 존나 셉니다. 트와엣! 자, 트와엣! 오, 잠깐만요. 미라클 카이팅 나오나요? 트와엣? 트와엣이 원래 아이디가 뜻이 이런 뜻이 있다던데. 트롤할래. 아니, 미친 듯은 도끼 데미지 미치. 거의 도끼의 재질이 내가 보기엔, 도끼의 재질이 내가 보기에는 남은 뭐, 새도끼, 은도끼가 아닌 플래티넘 도끼.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이아몬드 도끼거든요? 미친 도끼. 존나 세네요. 아니 존나 세네. 데미지가 존나 세요. 지금 도대체 인피다 피바나 인피다 피바나 그러면 터질 것 같은데? 아니 2인발은? 먹어버리기? 도끼 안 놓치죠? 딜이 너무 좋아서 이걸 2인발 2인발을? 오 럭스! 럭스 눈치 좋았어요. 럭스 좋았습니다. 어, 럭스 브론즈에서 오래 하다보니까 눈치는 있어요. 원빈보다 고객님 감사하고요. 럭스 방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 3분 뒷게임이에요. 3분 뒷게임 지금 관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풀충 진짜 극혐. 니들이 고겸이야? 방풀 드립치게? 아, 이제 상대분, 이제, 해강고원진단, 트라이, 아, 트라이 아마 지금 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자, 용 꾸준히 챙겨줘야 돼요, 용. 용 꾸준히. 자, 이 다음 용은 장로거든요. 장로도 안 됩니다. 장로까지는 절대 안 되고, 이번 용까지 주는데, 오브지스 싸움은 절대 안 되네, 오브지스 싸움은. 챌린저가 이기면 뭐 주냐고. 나 이제 챌린저 이 친구들 이제 바깥 좀 두둑히 좀 챙겨줘야죠. 오늘 고생했다고. 자, 아 이거 같네. 헤르메스 10m 갖고 BF 하나 더 올렸는데 피읍이 여기에 10%가 있어. 헤르메스 10m에 있어서 아무튼 인피드 갈 수도 있고 피바라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아, 드문 AD 360. 진짜 이거 이제는 지금 챌린저 팀도 지금 템이 압도적일 때 잡아야지 시간 끌리면 노티를 못 잡습니다. 와우! 럭스 존나 빨리 도망가 버리기? 아, 지금 에코도 탱만 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태블방에 지금 그, 어? 그 불 데미지 플러스 존냐 데미지 15까지 있어서 못 일이 아니네. 럭사나 녹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대호. 자, 이대호 카이팅. 어, 덧 극혐. 어, 첫 공백업까지. 자, 역공 가나요? 역공. 아, 트월 간단 대신에. 서로 극혐. 세븐 극혐. 자, 서로 스킬 다 안 맞고 있어요, 지금. 희거리님 한 개 평가 감사하고요. 아 근데 에코가 진짜 존나 안 죽는다. 자 물어보나요? 아 없어져요 레오나! 뭐지 씨 꿈에 나오겠네 씨. 자 이거는 내가 보기엔 브론즈들이 시간 끌어고 풀템전 가자 이거 같거든요. 풀템전. 자 루시안 지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끼 두 대에 진짜 도끼 두 대
수은 에르메스 시미트에 뭔 분이요? 에르메스 시미트에 이속 50% 증가했거든요. 기본 이속에 50% 증가? 자, 찢어 발겨버리기 미쳤구요. 지금 브론즈 상위 티어인데 다음 실버는 실버 하위 티어로 지금 잡아놓긴 했거든요. 이 실버까지 잡는가? 브론즈 지금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도끼에 챌린저 영웅 이름 뭐지? 좀 알려달라고. 챌린저 뭐 드븐 에코. 와 노틸! 근데 노틸 단단해. 노틸 단단. 슬슬 이제 두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노틸. 근데 에코 두렵게 안 죽어버리기. 와 살찐이고 뭐고 나발이고. 근데 에코랑 피지는 솔직히 좀 넣어야 된다. 에코 궁 그리고 에코 궁이랑 그리고 피지 재간동에 좀 넣어야 된다. 아니 데스가 제일 없는 챔프들이에요. 그 누가 하든지. 아니 문제가 있어. 데스가 제일 적어요. 모든 챔프 중에서. 아, 화양 연안이 50개 감사해요. 아, 전체적으로 챔프들이 너무 유지가 좋아. 뭐야? 미드에서, 야, 미드에서 누가 없어졌다? 자, 룰루랄라. 자, 운항패기 짱짱맨. 미드 내려오다가 드레이븐이 여기 숨어있다가 드레이븐 요무 키겠죠? 요무 키고 전멸로 이 맞고 도끼 두 대 맞고 튀겨버리기. 폭스하네. 와, 뭔 픽이야. 지금은 전멸을 써서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명 잡으면 다 조금만 못 나옵니다. 한 명을 이기죠. 뭐?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니? 와! 이게 드분인가요, 드분? 드분? 자, 드분 인피터 써요, 드분. 자, 시간 더 주면은 아마 신발포로 내가 보기 축복까지 갈 것 같거든요. 축복 이쪽 있어서. 자, 수은으로 풀어버리고 마구마구 터뜨려버리. 뭔 일이요? 와, 2등으로 개빠르고 있네. 와. 끝내지 못하네. 끝내지 못해. 20대고. 근데 가면 갈수록 브론즈가 유리해지는 건 사실. 아직 모른다. 진구한다. 아직 모릅니다. 진모 아는다. 이거 실버까지 이기면 미라클 강인데? 아니 근데 저번에도 여러분 존 크레이머랑 은진이도 보겸에 반년 전에 여러분들 보겸에 이거 3대5 나갔다가 여기서 존나 잘해가지고 CJ 들어간 거야. 진짜로 CJ 감독님이 말했잖아. 진짜 허언증이 아니라.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리하고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거 EDG 각인데 이거? 신발 빨고 투포 아니야? 아 신발을 안 팔았죠? 못 팔았죠 지금? 아 불클 팔고 투포. 이거 좋댔다 진짜. 도끼평 지렸다. 도끼평. 자 지옥이거든요. 자 하준이 질질 짜버리기. 레오나 방어력 키고 자기한테 사랑방도 키고 뭐 해도 그냥 파괴해버리네. 자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다들 엄지손가락 부탁드립니다. 한 두 번은 더 써야 되거든요 챌린저 이기려면은. 자 브론즈도 지금 내가 스펠레스 해야 돼. 해방공원들이 도주기가 없는 챔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브론즈전을 이기고 다음 실버전에는 내가 보기엔 100% 이즈 리얼이거든요. 이즈 도주기 있는 베인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루시안. 어우 포탑이 너무 많이 맞아줘요 지금. 파워 큽니다. 아 뭐야 도끼 데미지 미친 도끼. 아니 파괴하고 미친 에코탱 다 하고 진짜 무슨 탱커 딜러 그냥 둘이 다 하고 있네. 싸 안에서 살라 티리비
어림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바타 멍청이까지 민 이후 탑으로 돌려깎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요. 자, 조심스럽게. 아우. 아, 레오나 과감하지 못합니다. 망설이면 지는 거예요. 망설, 아, 수은띠. 앙, 수은띠. 와, 씨. 여러분들. 아니, 도끼, 미친. 래퍼 도끼급 데미지. 와, 미친. 존나 센데? 어우, 무슨. 와. 아니, 그, 끝나나? 아니, 이거. 이거 많이 스킬샷을 쓸 때 너무 망설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써야 돼요. 망설이면 지는 겁니다. 아니, 레일리가 이런 말을, 인생은 망설임이지. 자, 두 분. 아, 도끼 데미지 미치. 아니, 어떻게 2대5를 이게 노래 게임을 씨발 파괴하고 있네, 밸런스를. 2대5를 안 될 줄 알고 시도를 안 해봤는데 2대5를 이기고 있네. 자, 브론즈 파괴하고 실버까지 파괴하러 가나요? 테이프 타고 체력 채워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건 디패스. 자, 레오나 8초 남았어요. 카르마 나왔습니다, 카르마. 영국 카르마.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에코 사, 잠깐! 자! 이기고 있네. 2대5를 이겨버렸네, 그치. 이거, 씨발, 실버까지 2대5를 깨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2대5를? 어떻게 이겼어? 두 분 7만 뚫어버렸고 받은 피해 지릴 것 같은데? 에코? 둘 다 같이 맞았네. 아니 무슨, 잠깐만. 아니 루시안 딜량도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아니 크라마타도 하긴 했는데 루시안이나 무슨 럭스, 야 문제 있어 이거. 근데 이거 딜량도 이거